살람알레꿈. 아, 시원하다, 여기는. 예. 여기가 이제 님틀입니다. 님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님트리를 해놓나요? 예, 이게 모든 집에 꼭 님트리 하나가 있어요. 어, 이게 뭐냐면, 어떤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쫓아주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그늘을 잘 형성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여기서 휴식 공간으로도 아주 활용하고 있고, 예. 이게 님나무 열매입니다. 이게 이곳 주민들은 이것을 민간요법으로 배가 아플 때 이걸 먹어요. 먹는 방법을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앙꼬르. 망자 앙꼬르. 에? 뭐야? 씨만 쏙 빼고 먹은 거야? 아, 이게 껍질에는, 이게 뭐야, 독성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씨만 쏙 빼서 씨까지 먹는 건 아니고, 아, 복통에 좋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게 먹었나 봅니다. 네, 한국에서는 옷에 그 님 오일이라고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쏙 짜면 씨가 나옵니다. 이야, 가위은 정말 얼마 없네요. 와, 간맛이다, 간맛. 근데 맛은 좋아요. 여기에는 뭐, 병원 시설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뭐, 머리가 아픈 데는 뭐가 좋다, 배가 아플 때는 뭐가 좋다, 근육통에는 또 뭐가 좋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민간요법으로. 야, 요 닭들도 시원한 데를 알고 여기 모여들었구나. 여기 사람들은 양치를 이렇게 합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와, 치아 좋다. 여기는 따로 뭐 칫솔 치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양치를 하고 있어요. 이야, 하늘에서 빛이 내립니다. 여기는 유목민이 사는 전형적인 마을입니다. 과거에는 저기 집들이 정말 그 일회용으로 아주 어설프게 지어졌는데 오늘 다시 와서 보니까 집들이 똑같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똑같습니다. 보니까 똑같죠. 똑같은 집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모양의 지붕을 하고 있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 아마 그 NGO에서 이거 지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유목민들은 저렇게 브릭을 이용해서 시멘트로 집을 짓지는 않거든요.
내려갔나 말이야. 이한 거 지금 하늘에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와, 뭔가가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네요.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우와, 와, 신기한 그림이 막 그려져. 사바, 사바, 노트도? 아메리카. 어?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니, 이름이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아무. 알파. 알파. 아메리카. 다울. 다울. 다울 아메리카 한바. 알파. 알파. 아, 오케이, 소리. 알파. 와, 역시 우리 아메리카가 제일 건장하구나. 이제 포즈 한번 해봐, 포즈 싹.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메리카 세븐. 자, 있어. 아, 역시 우리 아메리카가 제일 건장하게. 오케이, 오케이, 포즈 좋다, 좋아. 세봉, 세봉. 한 분이 또 오셨어. 사바, 사바. 고왕 사바. 아, 맥시, 맥시. 유목민들은 보통 이렇게, 잡초를 엮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 또 폼 한번 잡네. 땡큐, 땡큐. 자, 몽트레 무아. 자, 있어, 있어, 있어.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냥 땅바닥에, 마대포대 하나 깔고, 그냥 여기서, 잠을 잡니다. 뭐 정말 단순하죠. 간단하네요. 네. 저기는 또 작은 방이 있고요. 이렇게. 와,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둡지? 들어가려니까 겁난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고 D자로 해서 크게 연결되어 있네요. 오케이, 세봉. 맥시, 맥시. 사바, 사바, 사바. 이게 전형적인 유목민들의 집입니다. 고당에는 이렇게 그늘막으로 간이 그늘막을 해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샤바. 밖에는 여기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볼까요? 오, 화장실은 깔끔하게 뒤어놨네요. 예, 저기 저 끝에 구멍이 보이죠?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볼일을 보는가 봐요. 이쪽은? 이쪽은 그러면 큰 건가? 아, 여기는 큰 거. 예, 화장실은 뭐 거의 현대식은 아니지만 반현대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여기 볼일을 보고 여기 물통 안에 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부어서 내리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 이름이 하이오 호텔입니다. 하이오. 여러분, 하이오 하면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프리카에서 하이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봅니다. 노래 중에도 많죠. 하이오! 하이오! 이 하이오가 뜻이
뭐 안녕 이런 뜻입니다. 안녕 혹은 또 환영한다, 웰컴 이런 뜻이 있습니다.